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일단 배를 채우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는데 날씨 너무 잘못 고른 거 아니야? 이럴수록 더 땀이 잘 나는 법이죠. 야, 아 좋긴 해. 좋긴 한데. 네. 나 과자는 안 땡기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피크닉이지만 웨이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강공원을 찾았다. 일단 한강 나들이의 꽃, 컵라면부터 시작해본다. 네, 진짜 거짓말 아니라 형 이거 진짜 안 해봤어. 라면 끓이는 기계를 처음 영접한 웨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런데 왜 사람은 둘인데 라면은 하나일까? 이유는 바로 규진이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이란다. 너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네?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얘긴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니까. 아, 나 밥 돌리고 있을게. 네. 민망함에 슬쩍 자리를 피해보는데 좀 선선하게 바람 부는 그런 가을 날씨 때 그냥 돗자리 펴고 딱 앉아서 그냥 사람들 구경하는 거 해보고 싶어요. 규진에게 미안하지만 한강 피크닉의 로망을 놓칠 순 없다. 가자. 절로 가자. 네. 기대했던 시원한 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만 할 것 같은 상황만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꿈꿔왔던 순간이었던가. 뜨거운 태양도 웨이와 규진의 추억 만들기를 막을 순 없을 것 같다. 와, 땀 엄청 나는데? 오늘 햇빛 진짜 뜨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라면. 진짜 이열치열의 정성을 보여. 드디어 웨이의 라면 먹방이 시작된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을 규진이 짠하다. 저희 멤버들끼리 만약에 뭐가 콘서트가 끝나서 뭐 대표님이라든지 스태프분들이랑 회식을 가요. 그러면은 그 회식 자리에서 항상 끝까지 앉아 있는 사람은 웨이 형이거든요. 거의 그걸로 내기하면은 웨이 형이 무조건 이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식욕의 소유자 웨이. 또 무언가가 먹고 싶다. 미안한데 너는 안 먹잖아. 알았어, 갔다 올게. 뭐 먹고 싶어? 전화로 해요. 일단 가서 내가 저기 할게. 알았어. 다리 저려 나 지금. 우리 웨이 형 배부르게 해줘요. 정말 일반 그 분들과는 좀 다르게 되게 잘 드시고요. 근데 맛있게 잘 드시는 거 아니고 좀 많이 저장해놓는 기분? 다람쥐 느낌? 웨이의 저장고를 가득 채워주기 위해 규진이 또 한 번 움직인다. 지금 웨이 형이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웨이는 다 잘 먹기 때문이다. 한강 피크닉이 처음인 웨이를 위해 이 정도쯤은 수고도 아니다. 산책은 좋아하는데 여기가 처음이니까. 규진이는 되게 많이 온 것처럼 설명을 잘 해주는데 뭔가 저도 서울 사람인데 되게 많이 모르는 느낌? 아이돌 가수로 20대를 보내고 있는 웨이는 이런 소소한 여유로움이 그리웠나 보다.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도 스르르 열리는지 자연스럽게 속 깊은 얘기를 꺼내본다. 미국 투어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언어였죠. 저는 많았어요. 언어도 있었고 언어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캐리했잖아. 하긴 했는데 나는 무대? 그러니까 우리 무대도 중요하겠는데 무대의 크기? 크기? 최근 미국 8개 주 투어를 통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업텐션.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움은 조금씩 남기 마련이다. 솔직히 말해서 좁긴 했어. 무대가 좁아서 퀄리티가 안 보이잖아. 그게 좀 아쉬웠지. 아, 그리고 그건 느꼈었어. 그 뿌듯함? 한글로 다 해주셨잖아. 아, 네. 따라 부르고 막 그거 응원 그 구호 그거. 아, 이런 느낌인가. 왜 해외 가수가 우리나라 떼창에 감동을 먹는지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 늘 그렇듯 업텐션을 기다리는 팬들을 생각하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됐다.
많이 안 오실까봐도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있으니까 그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손님이 좀 적어서 아쉬운 건 있을 것 같아요. 딱 나왔는데 뭔가 더 활동하지 못하고 뭔가 알리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커요. 이번 곡은 좀 많이 미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한국 활동을 포기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걱정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외 활동을 하는 동안 한국 팬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웨이와 규진. 한국에서도 곧 팬들과 만날 시간들을 고대해본다. 그런데 그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변신. 자, 2시까지 7분 남았네. 네, 날아가야죠. 오랜만에 신곡 발표와 함께하게 된 팬사인회.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팬들을 만나러 간다. 야, 너 달큐 안 봤지? 맞아. 나 아까 봤어. 그래서 나도 봤으면 하자. 나 뭐 했는데? 거기 카페 갔다 왔어. 불고기 샐러드. 봤네. 재밌던데, 근데? 설렘은 되게 재밌었대요. 진지한 느낌의 인간극장의 느낌의. 나 요즘 다큐 좋아하거든. 멤버들이 재밌게 봐준다니 은근 기분 좋은 말이다. 하지만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이 순간 꽉 막힌 도로 덕분에 애가 타기 시작한다. 지금 망가뜨려. 지금 차를 이거 다 빌어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드디어 사인회장에 도착했다. 아!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테션. 안녕하세요. 세션입니다. 저거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바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준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한 웨이. 오랜만에 만나는 팬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팬들과 눈을 맞추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본다. 지금 어색해하는데 지금 제가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다들 신기해하는 눈빛이네. 뭔가 기분은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고. 어제 오지 않았어? 팬들이 어색해하는 거 보니까 재밌고. 어제 만나지 않았어 나? 왜 이렇게 어색해요? 팬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에 특유의 친근함이 묻어나는 웨이. 조명 괜찮아? 아니요. 원하는 거 있어요? 좀 더 가까이 팬들에게 다가가 보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함께하는 허니탱과의 시간이 마냥 즐겁다. 팬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금은 가벼워진 모양인지 웨이의 웃음이 한결 밝아진 것 같다.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준 팬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망가짐도 두렵지 않다. 오랜만에 어텐션 멤버들과 팬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추억을 나눌 수 있었던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웨이의 행복지수는 한 단계 상승했을 거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웨이의 일상에 또 어떤 행복들이 찾아올지 기대해보자. 오 됐어. 오.